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매교 펠리시드 정말 난리 났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 거를 찾아왔는데 손님들 장난이 아니네. 엄청 많으신데 여기 인기 요인 어떤 게 있을까요? 인기 요인은 매교역 초역세권에 1번 출구, 2번 출구를 끼고 있는 초역세권 대단지 아파트인데요. 2178세대에 또 브랜드를 끼고 있는 삼성 레미안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 조건 변경까지 돼서 지금 현재로서는 계약금 5%에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입지도 한번 볼 텐데 입지를 한번 먼저 보고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먼저 입지를 볼 텐데 저희 단지가 들어온 자리가 여기죠? 네. 예.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단지고요. 예. 매교역 1번 출구, 2번 출구 바로 끼고 있어서 초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매교역에서 한정구장 가면 수원역인데 수원역에는 지금 현재는 1호선, KTX, 경부선 그리고 이번에 개통 예정인 KTX 그 수원발도 있고요. GTX 신호선 28년도 개통 예정도 있고 이거니와 이번에 또 발표한 GTX F 노선까지 해서 수원역이 6개 노선으로 개발 호재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 단지는 이제 매교역에서 바로 한정거장만 가면 수원역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가까워요. 여기 또 인프라가 또 많잖아요. 수원역이 또 인프라. 수원역에 지금 현재로는 롯데백화점 그리고 AK 프라자, KCC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는 되게 좋고요. 초등학교도 바로 옆에 저희가 권선 초등학교도 있고요. 그 위로 보시면은 도보를 이용하실 수 있는 수원 중학교, 수원 고등학교까지 있습니다. 여기 병원도 가까운 데 있네요. 수원 시청역도 또 바로 옆에 있어서요. 여기 또 홈플러스가 또 있네요. 네. 수원 시청이 있고 그래서 여기가 원래 이제 기존에도 인프라가 굉장히 좋아서 주거 수요가 굉장히 좋았던 지역인데 또 그 외에도 이쪽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매교 펠리시드 위쪽으로 신규 브랜드 단지들도 딱 포진을 다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대단지로 포진이 되어 있죠. 네, 이게 그래서 지금 총 12,000세대 신흥 주거타운이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거기에 매교 펠리시드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분양하는 단지라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은 이제 더 이상 이 지역에서 신규 아파트를 진짜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분양가는 계속 상승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이 항상 제일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위치상으로도 역세권 아파트는 요새 좀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거기에다가 계약금 5%에 대한 그 계약 혜택까지 있어서 고객님들이 많이 발걸음을 찾아주시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실 분들, 특히 실거주하실 분들, 그리고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시는데 서둘러서 오셔서 남아있는 호실이라도 선착순으로 잡는 거기 때문에 빨리 신속하게 오시는 게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저기 보면은 여기가 또 좋은 게 여기 위쪽으로 가면은 스타필드도 있잖아요. 네, 스타필드 이번에 1월 달에 이번에 오픈을 했죠. 거기에도 지금 오픈함으로써 옆에 프로지오가 있었는데 프로지오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모델하우스에 발디딜 팀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 이 자료로 보시면은 이 모델하우스가 지금 얼마나 핫한지 아실 수 있을 텐데 조금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해볼게요. 네. 매교역 펠리시드 인기가 진짜 엄청난 것 같은데 어떤가요? 여기 입주는 지금 언제로 예정되어 있나요? 저희 매교역 펠리시드는 2026년 8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궁금하실 텐데 계약 조건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 계약 조건 파격적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계약금 5%로 입주 때까지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전매도 2025년 1월부터 바로 전매 진행이 가능한 상품이라서 투자로 생각하시는 고객님들도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외에도 지금 추가적으로 혜택이 정말 많다고 하는데 어떤 혜택들이 지금 많이 있나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중도금 4차, 5차, 6차 30%를 무이자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또 발코니 확장하시는 고객님들 한해서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을 기본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옵션으로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새는 또 필수 옵션이라고
안 할 수가 없는데 여기는 그냥 기본으로 제공해 준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입주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외에도 이제 좀 여러 가지 고민을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딱 보면은 이렇게 손님이 많은 거 보니까 와 여기는 지금 빨리 와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래도 조금 고민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좀 해드리고 싶으신 말씀 있나요? 야 아무래도 뭐 슈퍼에서 물건 사는 게 아니라서 그쵸, 예. 부동산이다 보니까 예. 무조건 발품을 파셔야 되고요. 예. 직접 오셔서 눈으로 보시고 예. 상담을 진행을 하시고 나서 예. 고민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쵸. 모드라스 오시면은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예, 지금 조금 늦은 저녁 시간에 제가 와서 조금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 줄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좀 망설이시면은 금방 마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가 지금 혼잡하다 보니까 방문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오시기 전에 위에 나가는 대표 번호로 네. 예약을 하시고 오시면 상담도 편리하게 진행이 가능하고요. 네. 주차 안내도 같이 도와드릴 예정이니 네. 꼭 전화를 주시고 네. 방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이제 방문 예약을 해주신 게 유리한데 또 우리 팀장님이 경험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게끔 예, 노력을 많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꼭 2번으로 보내주시면 좀 좋은 충수도 가져갈 수 있게끔 네 최대한 네. 노력하겠습니다. 아, 도움을 많이 주신다고 하니까 꼭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